네, 여러분, 애니멀리 DK입니다. 오늘은 수초 선택하기 중수편으로 돌아왔는데, 자, 여러분, 뭐, 조명 있으시잖아요. 2탄도 쓰시죠? 뭐, 고압이나 저압이나, 액체 2탄이나. 그럼 이미 뭐, 중수를 넘어서 뭐, 고수죠. 초보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알록달록 수초나, 전경 수초나, 이분들은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보셨을 거고, 좀 힘들다고 하면, 뭐, 쭈구리 헬퍼리 좀 안 될 거고, 뭐, 톤이나 정도 안 될 거고, 뭐, 전경 중에서도 특히 안 되는 거 있을까요? 뭐, 쿠바펄? 오히려 뭐 티그마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 정도가 있겠지만 웬만한 건 다 해보시고 발색도 내보시고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초 추천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수지만 수초의 사육에서 가장 중요한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죠? 수초의 3대 영양소 NPK, 질소인 칼륨 요거 정도는 이제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질소랑 이는 생물들의 대사활동 먹이 주고 똥 싸고 이렇게 하면서 질소와 이는 어느 정도 보충이 되고요. 칼륨은 외부 유입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칼륨은 꼭 칼륨 액비를 써줘라. 왜냐면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 개중에 여러분들이 포타슘이라고 들으신 거 있는데 그거는 칼륨입니다. 미국에서만 포타슘이라고 쓰는데 칼륨 안 쓰고 이제 포타슘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칼륨은 뭐고 포타슘은 뭐죠라고 하지 말고 칼륨이 포타슘입니다. 이제 중수 단계에서는 여러분 적절히 필요에 따라 액체 비료를 사용해 주시고 칼륨은 거의 필수적으로 써라. 그리고 2탄도 액체 2탄이나 저압이나 고압 2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수초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흑사에서도 되고 소일에서도 되고 웬만한 건 다 돼요. 전경도 무조건 뭐 소일에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경도 흑사에서 가능하고 다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족한 건 어떻게 아시느냐, 이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초가 뭐가 부족할 때 이런 증상이 나온다를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이 표 정도는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셔서 요 상황 따라 잎에 구멍이 뚫리든지 꼬아서 자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 표 캡처해 주세요. 중수편 끝입니다.